대나무를 그리기 위해서는 대나무를 먼저 내가 관찰을 했던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뿌리, 대나무밭은 다른 식물들이 살기 어렵다던데, 예, 맞아요. 대나무 뿌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을 뿌리로 공격을 하면은 주변에 다른 큰 나무들이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나무 뿌리는 단단하고, 우선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죽순부터 먼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순이라 그러면 대나무가 처음 땅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치고 올라올 때 드러나는 모습을 말씀드린 거죠. 죽순의 맨 끝부분들은 실제로 약간씩 이제 드러나는, 이렇게 끝부분들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고, 요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처음에 드러날 때만 하더라도 요런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밑에 이제 여기가 이제 땅이겠죠? 땅에서부터 쑥 올라오는 그 모양으로 생길 텐데, 이때만 해도 이 안쪽, 이게 지금 껍질인데 안쪽에 있는 대나무의 이 줄기는 상당히 부드러워요. 얘가 비가 오면은 각각의 생장점들이 마디에 있다 보니까 엄청난 속도로 자라요. 우리가 보통 식물이 하루 저녁에 한 1cm, 2cm 자라면은 그래 뭐그 정도 잘수 있지. 그래가지고 한 열흘만 지나면 한 10cm 이상 커 있으면은 꽤 자랐다. 그런데 얘는 각 마디마다 1cm씩 자라버리면은 한 40마디면은 하루에 40cm? 뭐, 그거 뭐 극단적인 얘기는 하겠지만 최소 하루에 20cm, 뭐 30cm, 40cm씩 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온 뒤에 그 죽순을 얘기하듯이 우후죽순이란 말이 생겨났을 수도 있죠. 워낙 자라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 안을 다 채워넣질 못하고 그냥 자라요. 그래서 실제 대나무의 구조들을 보면은 이렇게 쭉 펼쳐 보시면 되죠. 여기 각각의 마디가 있어요. 각각의 마디가 생기는데, 이 마디는 사실 채워져 있어요. 안이 채워져 있지만 요 안쪽은 비어 있죠. 여기만 채워져 있고 가장자리만 이렇게 껍질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요 안은 우리가 비워져 있죠. 그 실제 요 안쪽에 있는 요 마디 있는 부분들만 쪼개가지고 밀쳐내면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수십 미터에 달하는 기다란 대나무 껍질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죽새공품을 만들 때는 요 중간 마디 부분들을 제거하고 그렇게 만들곤 하는데, 요 마디 잎 부분들이 처음에 아 요게 요렇게 변하는구나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면 될것 같은데, 여기에는 조그마한 이제 특징들이 있죠. 실제 요렇게 자랐을 때 여기에 가지가 나지 않고 바로 얘만 자라요. 요것들만 쭉 자라요. 근데 실제로는 이미 가지가 나와 있었던 거죠. 가지가 나와 있었던 부분. 가지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요쪽, 여기가 생장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가운데 부분들이 생장점인데, 이 생장점 부분들에 여기에서 가지, 순이 싹 트기 시작을 해요. 옆에서부터 바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 가지는 반드시 한 지점에서만 나와요. 같은 마디 내에서는 양쪽 지점에서 여러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지점에서만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대나무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근데 여기서 가지가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처음에는 이 가지가 어떻게 되는 상태예요? 껍질에 쌓여져 있죠. 껍질에 쌓여져 있어서 이 대나무 줄기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달라붙어 있는 상태. 그리고 바로 아랫마디. 얘랑 전혀 다른 각도. 그리고 그냥 비슷한 다른 위치가 아니라 전혀 반대. 180도 전혀 반대 방향에 붙게 되죠. 그 위에 마디는 또 이거에 또 180도니까 이쪽에 붙게 되고, 또그 위에는 이거에 180도니까 또 이쪽에.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그재그로
각 마디마다 가지가 붙게 돼요. 물론 가지가 없는 마디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요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혹시 예전에 푸른색의 비닐로 덮여져 있는 대나무 우산이 기억나실 수 있을 텐데 거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대나무 대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다 이렇게 잘 말려 있는 것 같은데 약간 홈이 있어요, 홈. 중간중간마다. 근데 그 홈이 하나로 일직선으로 쭉 나는 게 아니라 어떤 구조냐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한쪽만 이렇게 돼 있어요. 한쪽만. 한쪽만 약간 이런 홈이 있고 아래쪽 마디에서는 아래쪽 마디로 이렇게 가면은 이번에 이쪽에 홈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그 아래쪽 마디에서는 또 다시 이번에 이쪽에 홈이 있고요. 약간 움푹 들어간 여기서 움푹 들어간 홈이 있어요. 이렇게 움푹 들어간 홈이 생겨요. 이게 이 가지가 좌우로 나오는 그 구조랑 닮아 있어요. 이게 그렇다면은 정체가 이제 알수 있겠죠. 이 홈이 왜 생겼는지 바로 이 가지 때문에 그래요. 얘가 처음에는 무르다 그랬죠. 죽순일 때는 대나무의 이 굵기, 요 표현들을 이제 하려다 보면은 껍질 때문에 사실 안이 안 보이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나중에 요 것들이 껍질들이 다 벗겨지고 나서 보면은 이미 상처가 생겨 있어요. 상처가 생겼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가지가 여기 부분들을 벌써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가지가 나올 부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무른 상태였기 때문에 꽉 쌓여져 있으니까 여기 이제 그 움푹 파여져 있는 기운들이 있고 결국은 이것들이 너무 빨리 자라다 보니까 상처를 여기에 처음에 요만큼만 상처를 안고 있었는데 자라는 부분들이 상처가 그대로 길쭉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처음에는 그래서 깊숙하게 안쪽은 약간 더 깊숙하게 파여져 있고 위쪽은 좀 느슨하게 파여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쪽은 훨씬 더 깊고요. 아래쪽은 훨씬 더 깊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좀 느슨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결국은 이 생장점이 문제인데, 그죠? 대나무는 각 마디마다 여기부터 자란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그 대나무의 특성들을 이해하실 때요 마디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대나무가 엄청나게 높아요. 키가 엄청나게 크다고요. 이거를 그냥 쭉 그려가지고서는 이걸 그리는데 한계가 좀 생겨요.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을 드러내고 안정적으로 이 균형을 잡으면서 쭉 올라가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대나무의 요 구조만 좀 이해하면은 아 그래도 나도 한번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내지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대나무 표현들 그리고 그리는 것들 그냥 좀 약간 무작위적인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들을 좀더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 대나무의 모습을 좀 닮아가면서 그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대나무는 가지가 붙어서 나오는 부분들 때문에 일반적인 나무 가지의 형태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일반적인 나무들은 일단 옆으로 뻗고 봐요. 옆으로 뻗고 보다 보니까 나무의 형태들의 그 구조들을 보시면은 나무의 가지들은 쭉 이렇게 나무 줄기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바로 이렇게 바로 바깥으로 나가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실제로 움직임 자체는 저요 방향으로 움직여요. 안쪽이 넓죠. 자, 대나무 한번 볼게요. 대나무는 일단 제가 마디 없이 일단 그린 상태에서 가지를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제 각각의 마디가 있다고 두고 이 상태에서 가지를 그릴 때 어떤 방향이냐면
이렇게 그래요. 물론 여기서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또이 방향으로 다시 올라가겠죠? 안쪽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에 처음 나타나는 요 각도를 보시면 알것 같아요. 요 각도. 요 각도. 요 각도가 상당히 얘보다는 이거 널찍한 이 각도보다는 상당히 좁아 있어요. 물론 얘도 뭐그 직각보다 안쪽이니까 예각이죠. 얘는 조금 더 예리한 예각이고 더 붙어 있고 심지어는 여기 붙어 가지고 쭉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요. 제가 봤던 가지는 여기서부터 바로 그냥 이쪽으로 뻗은 가지도 봤는데요. 그렇죠. 그런 가지도 있죠. 하지만 마디 부분들을 자세히 관찰을 해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에서 일단 붙어 가지고 나와요. 붙어 가지고 나와서 여기서부터 붙은 상태에서부터 이렇게 휘어 가지고 나오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 완전히 붙어 가지고 있어요. 이쪽 부분에 어떤 부분은 이런 식으로 여기는 완전히 이렇게 붙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디가 두 개로 갈라지던 아니면은 하나로 벌어지던 그것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대나무 그릴 때요 마디 부분들 그리고 가지가 뻗어나오는 부분들을 꼭 조심하셔서 표현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대나무 그림의 거의 대부분은 줄기하고 잎으로 가려지기 때문에 가지가 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근데 생각보다 가지 엄청 중요해요. 그렇죠? 가지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잎을 그려도 안정감 있게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본격적인 대나무 그림을 그려봐야 될것 같아요.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다시 정리하자면 엄청난 속도로 자란다. 그죠? 일단, 줄기가 자라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안에 계속 비워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대나무는 줄기뿐만 아니라 가지도 마디가 있고요. 뿌리도 마디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뿌리 자체가 땅속으로 뻗어가면서 완전히 지표면 위에서부터 땅속 아래까지 장악을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무가 넘어갔다. 폭풍우라든가 아니면 태풍이 와가지고 나무가 쓰러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나무의 뿌리 자체가 나무가 하나 있으면은 그 뿌리 자체가 그냥 그 한겹으로, 그렇죠? 지표면 표면 위에 표면 그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아래쪽에, 그렇죠? 뿌리가 뻗어 있기 때문에 얘가 넓게 뻗어 있는 애가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좁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잎이 달려 있거나 이러면은 같이 무게 때문에 넘어가면은 얘가 뿌리가 확 한쪽으로 들려버리는 그래서 쓰러져 버리는 그런 상태도 나왔죠. 물론 지표의 이 땅의 그 기운, 그 다음에 뭐 무른 정도, 그 다음에 단단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근데 대나무가 있는 땅이 그렇게 단단한 땅일까요? 저는 그렇게 단단한 땅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근데 대나무가 잘안 쓰러져요. 얘가 그도 그럴 것이, 대나무는 지표면 아래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뿌리를 일단 내려요. 뿌리를 내리는데, 이것만 해서 끝났으면 대나무 바로 넘어갔죠. 실제 나무들 못지않게 엄청나게 높이 자라기 때문에, 그 균형 잡기만 해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층을 이루고 있어요, 뿌리들이. 어떤 식물들도 이 뿌리들을 뚫고 자라기 쉽지 않아요. 물론, 먼지만 있어도 자라는 자풀들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큰 나무들이 대나무 뿌리를 견뎌내면서 자라기가 어려운 구조. 그리고,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은 계속 자라도
잘 넘어가지 않는 아주 단단한 뿌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얘네들은 서로 연결되면서 또 다른 줄기가 올라올 수 있게끔 기초를 마련하게 되겠죠.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 뿌리로 연결되어 있는 식물들, 연꽃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러 개가 있죠. 일단 표현법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생태적인 부분들을 먼저 접근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마디에서부터 가지가 나오는 그런 형상들, 그리고 가지에 홈이 있는 그 부분들, 왜냐면 홈을 표현하라는 게 아니라 그 홈이 어떤 상태에서 드러나게 되는지 그걸 이해하시라는 의미였었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얘를 감싸고 있는 요 껍질들이 있어요. 껍질들이 이렇게 해서 벗겨져서 나중에는 뚝 떨어질 텐데, 지금 죽순일 때 여기 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죽순일 때요 형태들. 여기에서 그 마디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요 끝에 있어요. 여기쯤에. 그 밑에 쪽 여기에 이렇게 껍질의 가장 아래쪽. 이게 마디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여기가. 여기에 이제 끝부분, 여기에. 요게 마디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될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은 이 테이블 구조가 궁금하실 수도 있겠는데, 요 자석이에요. 그딱 놓으면은 제가 문진을 놓거나 그러면 이게 두께가 있어서 화면이 이제 작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붓이 움직이면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소화로 시킨 게 밑에다가 철판을 깔고 천을 씌우고 그다음에 자석으로 이걸 고정을 시키는. 상당히 생각보다 꽤 세요. 잘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한번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서부터는 대나무의 구조,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인 줄기를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대나무를 표현할 때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아, 대나무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 그냥 같은 색깔로 똑같이 표현할 건가? 아, 그래도 둥그스름하니까 이 볼륨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운데를 좀 밝게 표현할 건가? 아니야. 가운데가 앞으로 좀 이렇게 볼륨감이 있어서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오히려 가운데가 더 진하게 표현하는 게 좋을 거야. 어떤 게 좋을까요? 과거에 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같은 색깔로 같은 농도로 쭉 표현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가운데 밝게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가운데가 진하게 표현하는 방법, 이세 가지를 모두 다 그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때 그림들을 한번 이따가 살펴보긴 할 텐데, 그 과거 우리 조상들이 그렸던 대나무 그림들의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냥 밋밋하게 그리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기교가 들어감으로써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정신성을 해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이 수묵화 그림을 왜 그릴까요? 수묵화 그림. 아, 그림 나잘 그려가지고서는 뭐, 이 그림으로 유명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은 일찌감치, 좀, 꿈을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유명해지는 거는 사실은 그 외부에 보여주는 방식인데, 수묵화는 그 방식하고는 사실 거리가 멀어요. 만약에 그림으로 유명해지고 싶다면은 차라리, 유화붓을 드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빠르실 거예요. 수묵화는 그 과정상에서의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 재료를 다루기까지 중간에 배우는 과정들이 생각보다 꽤 난이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먹으로 그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하실 수 있는데, 먹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방식들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그 대상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또 붓을 이해하는데, 재료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그 재료를 다루는 방식도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분야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화면에서 펼쳐지는 걸 그리면 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붓을
훨씬 이해하시고 접근하면은 그리는 방식들을 훨씬 더 정확하게, 그 다음에 내 의지대로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 나는 그림의 문외한이다 라는 말을 뭐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도 꽤 있던데, 그림의 문외한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는 그림 잘못 그려 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딸려. 하지만 그림은 볼줄 알아 라는 그 밑에 뉘앙스가 좀 깔려져 있죠. 내가 그림은 볼줄 알지만 실제로 그리는 사람들을 하고는 좀그 차이가 있으니까, 실제 기술적인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림은 볼줄 알아. 근데 진짜 손사래를 치는 분들 중에서는 나는 그림도 볼줄 몰라 라고 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림 볼줄 모르는 것 자체가 사실 자랑은 아니에요. 아, 나는 숨쉴줄 몰라. 이거 자랑 안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생명의 지장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림을 볼줄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삶을 영위하기 준비가 안돼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태에서든지 간에 그림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뭐 음악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그 예술 분야에 대한 이해도는 결국 내가 가져가고자 하는 삶의 질과 관련돼 있어요. 스무카는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완성된 결과, 아주 멋들어지게 그려진 결과보다도 이 스무카를 접근하는 나의 이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한 분야예요. 마치 돌을 닦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무카는 내면의 자신을 드러낼 게, 그것도 아주 고급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상당히 꽤 괜찮은 장르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스모카에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예술적인 품위를 올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서론이 길었는데, 그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표현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붓쓰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붓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필이라고 하는 이 붓은 둥글게 생겼어요. 둥글게 생겼다 보니까 둥근 게 어째서? 평편한 붓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위치마다 묻히는 물감의 양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뭐 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달리하면은 그대로 드러나요. 근데 얘는 내가 움직이면서 방향만 돌려도 처음에 조목했던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아무리 돌려도 끄떡 안 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그 처음서부터 끝까지, 겉에서부터 안쪽까지 모두 다 같은 색깔로 통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붓을 쓰실 때도 계속 여러 차례 이렇게 누르면서 색깔이 확실하게 들어갔는지 이제 보는 거죠. 자, 요 상태가 되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긋더라도 똑같은 색깔이 나와요. 자, 한번 해볼까요? 제가 편의상 이 위로 세로로 올리는 것보다 가로로 한번 그리면서 선의 그 구조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보시기에는 이거 선연습이야? 선연습 맞아요. 자, 같은 색깔로 이제 했어요. 이걸 좀 약간 더 굵게 그려볼까요? 붓을 쓰실 때 제가 좌우로 흔들면서 먹을 섞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이 좌우로 섞어버리면은 이 붓의 결이 망가져요. 물론 여기다가 그릴 때는 뭐붓 망가뜨리는 게 한두 번은 아니긴 한데, 최소한 먹물 묻힐 때만큼은 붓의 결을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꾹 눌러볼게요. 그래서 가는 선도 가능하고, 그렇죠? 이렇게 가는 선도 가능하고, 약간 꾹 눌러서 굵은 선도 가능해요. 여기 이 선의 특징, 모두 다 같은 색깔이다. 처음 시작이든, 그 다음에 안에 내부 구조든, 끝날 때든 모두 다
같은 색깔로 시작해서 같은 색깔로 끝나고 중간 과정도 다 같은 톤으로 유지되는 그림이에요. 자, 근데 요 상태를 한번 벗어나 볼까요? 자, 제가 뭐 안에다가 뭐 이렇게 뭐 물감에서 묻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붓만 이렇게 두꺼이 묻힐게요. 조금 더 이제 농도가 진해질 겁니다. 물기를 충분히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물에다가 담글 겁니다. 저는 마치 잉크가 물 속에서 확 번지듯이 이 먹물이 이물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이 모습도 이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가끔씩 이런 장난을 하곤 하는데, 자, 얘는 요 한번 휘저으면 이제 난리 나겠죠. 자, 요 상태로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느낌은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확실하지 않아요? 다시. 앞에서 그었던 이 선들과는 확연히 다르죠. 이두 개의 선은, 그리고 특히 맨 마지막에 그은 선은 확연히 달라요. 붓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딱 잡고 있는 부분들을 주목해서 그런가요? 한번 옆으로 돌려볼게요. 붓을 요 아까 잡았던 데서부터 약간 살짝 돌려서 표현을 해도, 표현을 하니까 이게 되네요. 이게 누르면서 거기 아래쪽에 먹물이 묻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잠시만요.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왔네요. 지금 그 가장자리 부분을 제가 물을 수직으로, 그러니까 옆으로 눕혀서 이렇게 물을 묻힌 게 아니라 붓을 세워가지고 수직 상태로 이렇게 잠수시켰어요. 근데 그 전체 붓 길이를 모두 다 담그지 마시고요. 끝부분을 조금 남겨두신 상태로 한 3분의 2 이상을 담그셨다가 빼시면 돼요. 그러면은 가장자리에 있는 먹물들이 물에 의해서 흩어져서 흐려지고요. 그다음 가운데 이 중심 안쪽에 있는 먹물들은 아직 물이 침투하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래서 선을 그어 보면은 가장자리는 흐리고, 그렇죠? 가장자리는 흐리고 가운데는 진한 이런 선이 생겨납니다. 물론 정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 먹이의 입자 굵기에 따라서도 이 정도가 서로 달라지고, 그다음에 몇 번을 물을 담궜느냐에 따라서도 색감이 또 달라져요. 지금 여러 차례 물을 담그니까 아예 구분이 확실하게 많이 커버렸죠. 그러나 너무 이렇게 확실하게 긋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선질을 유지를 하면서 표현하는 게 좋아요. 자, 이거는 뭐 하나의 선을 구분하는 예시였었고, 또 다른 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처음 색깔보다 약간 흐리게, 얘는 아까 처음 색깔부터 약간 진한 거를 묻힌 다음에 그 먹물을 가장자리를 뺐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갈게요. 이번에는 요 색보다 더 흐린, 처음 색깔보다 약간 흐리게, 그렇죠? 물을 더 묻혀가지고 처음 색깔보다 흐리게 해서 먹물을 주먹을 이제 붓에다가 묻힌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짙은 먹물을 붓을 이렇게 하면서 한쪽 면을 만들어 보세요. 양쪽 면이 지금 이쪽 면은 이제 넓게 돼 있지만은 이렇게 돌려 보시면은 납작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시죠? 이쪽에. 그래서 원래는 동그란 붓인데 동그란 붓이 아니라 한쪽은 이렇게 꾹 눌러버려서 납작한 형태로 만들어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뒷면을 만드시면 돼요. 앞뒷면, 앞면과 뒷면. 그래서 한쪽 면. 지금까지는 그 아랫면을 쓰겠다 그러면 윗면에다가 묻히고, 윗면을 쓰겠다 그러면 아랫면에다 묻히면서 한쪽 면에만 짙은 농도의 먹물을 슬쩍 묻히시면, 짙은 먹물을 묻힌 반대쪽으로 돌려서 이제 붓을 그으시면 됩니다. 신기하게도 가장자리가 진한, 그렇죠? 가장자리가 진하고 가운데가 허연, 선이 그어져요. 한번 더 묻혀볼까요? 다시.
이게 보이시나요? 얘는 이제 워낙 색깔이 이제 밝으니까 드러났는데, 얘도 말려보면은 금방 드러날 거예요. 한 번만 더 그려보고 제가 직접 말려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상태의 선들을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가장자리가 조금 진한 것들이 밀려나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더 밝은 선이 구사가 됐죠. 선생님들이 느끼시는 이 선의 구조들을 보시면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나무 선은 이세 가지를 모두 다 쓰셔도 돼요. 일반적으로 과거에 그려왔던 대나무 형태들은 요 선들을 많이 썼고요. 아무 색깔 변화 없는 것. 그리고 이 선도 근래에 들어서 이 볼륨감을 드러내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선도 자주 쓰이는. 근데 이 선의 그 특징 부분들이 있어요. 약간 가벼워요. 저 안이 비어있는 그 느낌, 속이 차있지 않은 그런 느낌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좀 가볍게 보일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목색은 다른 것들보다 엄청 진한데, 그쵸? 더 얘네들보다 강한데, 목색이 진하다고 단단하고, 묵직한 그런 울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은은한 색감, 먹이 가지고 있는 색들은 짙은 녹목에서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목에 있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녹목하고 막 강한 거뭐 이런 것들에 천착하지 않으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그 그리는 대나무 그림에 잎을 진하게 그리기 때문에 대나무 줄기보다 잎을 훨씬 더 진하게 그리기 때문에 대나무 줄기 자체가 진해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 색감이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제가 드라이기로 잠깐 좀 말려드릴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 이선 자체는 너무 흐려져 가지고 이제 날아가 버렸네요. 대체로 처음에 그렸을 때, 이 앞에 있는 세 개는 색깔 자체를 처음과 중간, 끝나는, 그 다음에 요 굵기, 굵은 과정에서도 같은 색깔로 쭈루룩 표현한 사례가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물을 점점 많이 묻혀가면서 선을 이제 그어봤어요. 그어봤더니, 나중에는 물이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안에 먹물이 다 빠져나간 상태. 그래서, 물론 그러니까 가장자리 선들이 부드러워지기는 하는데 얘는 이제 거꾸로 가장자리 선을 밝게 표현을 하는 것들이에요. 요건 너무 가장자리 차이가 가운데하고 가장자리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난 것들이고요. 요거는 고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부드럽게 그렇죠? 중간 톤이 생겨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의 그 부분들을 좀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붓의 굵기, 크기라든가 움직이는 그 정도, 각도에 따라서도 요 농도 조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거기에 따라서 표현하는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연습을 좀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런 그붓 표현법들을 충분히 연습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그림들을 그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기교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실제로는 거의 요세 가지, 같은 농도의, 그 다음에 단목으로 처리되어 있는 색감으로 이제 많이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줄기, 선 긋는 것만 했는데도 벌써 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이번 한 번으로 대나무 끝내기에는 너무도 짧은 느낌이 들어서 좀 다음 주한 2주 정도 더 계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좀 2주 계획을 좀 늘리면서 잡으면은 조금 느슨하게 여유 있게 좀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규 수업에 비하면은 훨씬 더 압축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실제 줄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줄기만 하다가 이제 끝날 수도 있겠네요. 줄기를 그리는 방법들은 이제 아래에서부터 위로 그려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팔을 어떻게 쓰는지, 손을 어떻게 쓰는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될 거예요. 그동안 써왔던 이 팔의 역할, 손의 역할, 붓만 잘 가면 됐지, 이게 뭐가 중요할까 하지만, 실제로 붓을 쓰는 방향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붓을 잡았을 때 팔의 기울기, 각도,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차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긴 있는데, 대나무 과정은 더군다나 아래서부터 위까지 길게 그려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중요해요. 굵기 변화, 흐름, 이런 부분들에서 이 각도를 놓쳐버리면은, 그다음서부터는 이 대나무의 줄기 맨 아랫부분하고 윗부분까지 기운이 전달되지 않고 중간중간 끊어져 버리는, 진짜 마디에서 끊어져 버리는 것보다 더 심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래서 손을 붓을 잡을 때 각도를 매우 중시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붓을 잡고 요 손, 저 붓, 손, 손목, 팔, 이게 팔꿈치까지 일직선으로 위아래로 똑바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어서 쭉 밀고 가는 것, 이거는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이렇게 그리시는 거는 자전거 처음 타시는 분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좌우로 흔들리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밀고 밀면서 올라가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이 화선지가 가지고 있는 마찰력, 이 부분들을 압박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힘이 또 요구가 돼요. 자, 이번에는 옆에서부터 긋도록 할게요. 화면을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내몸 쪽, 이게 아래쪽이 제가 있는 위쪽이고 그 위쪽이 바깥쪽인 셈이죠. 자, 안쪽 부분들로 잡아서 분명히 붓은 그 엄지, 중지, 검지, 이 손가락 세 마디로만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상태로 붓은 수직 상태. 제가 카메라 있는 쪽에다 볼게요. 그래서 딱 수직 상태로 유지하는 상태로 각도 안쪽에서는 몸 쪽에 더 붙여서 팔꿈치는 어디요? 이렇게 해서 팔꿈치가 일자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꺾어서, 꺾은 상태에서 이쪽에서 안쪽에서 걷어들인 상태로 위로 밀어서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성공을 하게 돼요. 자,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는 것들은 또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의 또 단점이 있죠. 팔꿈치가 어디 있어요? 오른쪽에 있잖아요. 팔꿈치가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팔만 휘두르게 되면은 곡선이 돼 버려요. 오른쪽으로 나가는 곡선.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나무 그림 보면은 다들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휘어 있는 대나무 그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휘어도 이쪽으로 휘는 게 아니라 휘어도 이쪽으로, 왼쪽으로 휘셔야 돼요. 대나무 그림을 그리려면. 그쵸? 이쪽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 오히려 왼쪽 방향으로 휘셔야지 대나무, 이 살아있는 대나무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쪽 방향은 정말 내 팔에, 이 팔꿈치에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걸 조금 더핀 것밖에 안 되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팔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이 의지대로 끌고 올라가서 팔을 쫙 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들을 잡아줘야죠. 그래서 대체로 대나무 그림을 그릴 때는 앉아서 그리는 것보다 서서 그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내가 팔을 원활히 움직일 수 있고 그 안을 장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긋는, 제가 옆에서 그리면은 이 붓의 기울기 각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 각도가 돼요. 그렇죠? 팔의 각도하고 팔의 각도하고 붓의 각도하고 거의 직각 형태를 이루게 되죠. 근데 제가 쓰잖아요. 그럼 각도가 이렇게 돼 버려요. 잡는다면은 위에서부터 내려, 그러면 어깨가 쓰게 되면 어깨가 위로 올라갈 테니까, 그럼 팔꿈치도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게 되고 각도는 이런 각도가 되겠죠. 얘가 수직인 상태가 된다면 약간 이런 각도가 되겠죠. 그런데 그 그래서 한번 제가 서서 한번 이렇게 해서 쭉 쓰면은, 그렇죠? 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상태를 한번 하게 되면 약간 비슷한 상태. 제가 앉았을 때는 붓을 세우게 되면은, 그렇죠? 거의 직각 상태.
그 차이가 대나무 그림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나무 그림을 그릴 때 특히 줄기를 그리실 때는 되도록이면 서서 표현을 하시는 게 효과가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좌식 테이블에서 그림 표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방바닥에다 담요 쫙 깔아놓고서는 그냥 옛날에 그 드라마에서 나오듯이 앉아서 쫙 난치는 거는 괜찮은데 대나무 그림은 그렇게 그리면은 정말 힘들어요. 이게 보통 이제 뭐 엉덩이를 들썩들썩 해야지 가능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 좌식에서는 좀 대나무 표현하는 것들이 만만치 않다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이제 쓴 상태에서 대나무 표현하는데 제가 한번 선을 진짜 대나무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손이 카메라에 가려지니까 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참 이쪽에서는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최대한 천천히 그려드렸습니다. 저도 이게 너무 천천히 가다 보면 약간 흔들려요. 그런데 이 제가 그린 그림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생태 설명하면서 그렸던 구조랑 좀 다른데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일반적인 대나무들을 그리실 때는 그렇죠? 평필 내지는 뭐 이렇게도 그리는 방법들이 있죠? 옆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그리세요. 이렇게도 그릴 수도 있고요. 지금 이거는 그 편봉이죠. 모양이 이제 요런 모양으로 서서 그래서 윗방향으로 지금 올라간 구조예요. 그래서 붓끝이 이쪽 라인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같이 따라서. 그럼 멈췄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마디를 그냥 멈추기만 하는 상태로 끝나버렸어요. 멈추면서 살짝 눌려지겠죠. 그게 양쪽으로 튀어나온 마디 형태를 이루고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우리가 알고 있었던 평붓이죠. 평평한 붓. 그걸로 그냥 쭉쭉쭉쭉 올리기만 해도 이게 그려지기도 해요. 근데 얘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죠. 얘 구조는 항상 붓을 중봉으로, 그렇죠? 중봉이라 그러면은 그 선이 이렇게 있으면, 선이 있으면 붓끝이, 이거 보시라고 했네. 붓끝이 항상 가운데, 선의 요 가운데를, 따라서 쭈루루룩, 그어야 돼요. 이게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가나 이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고요. 항상 위아래 딱 중앙 그 상태로 고스란히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붓을 대나무를 이렇게 올려 그릴 때 팔꿈치를 되도록이면 같이 따라가 주는 게 좋아요. 얘 팔꿈치는 가만히 있고 얘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얘만 이렇게 그리면은 나중에는 이렇게도 더 올려가려면 일자로 돼버리니까 아까 제가 일자가 되도록 피해달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으니까 옆으로 그리시는 게 가장 효과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마디예요. 이놈의 마디. 이 마디를 그리면서 대나무 줄기의 중심이 바뀌어요. 이쪽 중심에서부터 다시 옆으로 이동을 해요. 왼쪽으로 이동. 쭉 이동해서 다시 올라갔는데 또 다시 왼쪽으로 이동. 자꾸 옆으로 이동하다 보면 진짜 이 모양이 생겨요. 지금 제가 그렸던 것들이 왜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이것들이 처음에는 여기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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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 왼쪽으로 이동하는 모양새예요. 물론 제가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거고요. 만약에 왼손으로 그리신다면은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가야죠. 이게 마디의 삐침이 요쪽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밀려나가는 부분들은 왼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에서 또 오른쪽으로, 오른쪽 방향에서 여기보다는 이쪽이 오른쪽, 그 다음에 여기보다는 그 다음 마디가 더 오른쪽 하면서 구조적인 부분들이 서로 오른쪽으로 밀려나가겠죠. 그때 왼손으로 그리실 때. 오른손으로 그리실 때는 오히려 앞쪽으로, 왼쪽으로 밀려나갈 그런 식으로. 그래야 얘가 똑바로 쓸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 버려요. 중심을 이거 따라서만 그려버리면. 우리가 안테나를 쭉 뽑는 것보다 실제 이 대나무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막 해가 삐뚤삐뚤 하면서라도 대나무를 이렇게 그려 올려놓는 게 훨씬 더 안정감이 있게 느껴져요. 그도 그럴 것이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그 범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대나무 마디를 표현하는 붓의 움직임,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마디가 이제 사실은 핵심 포인트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대나무 줄기를 그리기 위한 생태, 그리고 붓을 조목하는 방법, 그리고 붓이 가지고 있는 그 움직임,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고 팔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이제 다뤄봤는데 한번 연습들을 해보세요. 각각의 표현들을 다루시면서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좀 소개해드릴 이 마디 표현 이 부분들은 사실 대나무 그림의 가장 중심이라고 보여져요. 대나무는 우리가 흔히 이제 마디가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마디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더군다나 이것을 모필로, 아, 이렇게 해서 그려가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툭 찍고서는 한 번에, 아, 이게 안 보여지니까, 제가 툭 찍고서는 한 번에, 이렇게 툭 삐치면서, 그죠? 찍고, 삐치면서 끝내버리죠. 이게 또각 나라마다, 중국이랑 일본과 우리나라가, 표현하는 방식들이 약간 달라요. 자, 그거는 다음 주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